네, 김하희쌤입니다. 민법 창기 누설 제5회 진행하겠습니다. 네, 문제는 네이버 밴드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간 없으니 정답 위주로 빠르게 진행됩니다. 먼저 문제 풀어보세요. 우리 지문은 모두 100% 다셔야 돼요. 정답으로 나올 만한 모든 지문을 다 정리한 겁니다. 자, 1번 틀린 거죠? 자, 2번 보세요. 지상권자 지료지급연체가 토지소유권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토지 양수인은 자신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 미만이면 소멸총괄 수 없게 되죠. 자신에게 2년이 돼야 됩니다. 4번 채권 담보를 위해서 토지의 저당권과 함께 무상의 담보지상권 취득한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가 토지를 불법 점유하면 임료상각 손해배상 청구는 할수 없게 되죠. 무상이기 때문에 돈 달라고 못합니다.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하게 됩니다. 정답은 2개입니다. 2번은 옳은 거죠? 자, 1번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자는 지료취급해야 되는데 기산점이 틀렸죠.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날이 아니라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입니다. 토지를 양도했을 때가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지급해야 됩니다. 2번 3번 묶어서 같이 보세요. 2번 지상권자는 지상권 유보 남겨둔 채 건물 소유권만 양도할 수 있고 거꾸로 3번 건물 소유권 유보 남겨둔 채 지상권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둘다 따로따로 양도할 수 있죠. 옳은 거라 정답은 4번 5번 2개입니다. 자, 3번 틀린 거죠. 2번 강제금에 있어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기 위해서 오답으로 가장 많이 나온 게 매각대우 완납시 하면 틀리죠. 여기는 압류효력 발생 당시로 고쳐야 됩니다. 정답은 2번 1개입니다. 4번 틀린 겁니다. 3번 말이 바뀌었죠. 요역지가 일필토지야 되고 승역지는 일필토지 일부, 승일이 승역지 일부도 가능합니다. 정답은 3번 1개입니다. 5번 옳은 거죠. 1번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 종된 권리만 양도할 수 없습니다. 2번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 했다면 제 끝에 손해보상해야 되죠? 손실보상해야 됩니다. 4번 요역지 주된 권리 소유권 이전되면 지역권 종된 권리도 원칙 이전하는 거죠. 정답은 2개입니다. 6번 옳은 거죠. 1번 토지는 최단 존속기간 없어요. 건물에만 있습니다. 2번 전세권 존속 중 전세 목적물이 양도된 경우 설정자가 아니라 양수인 신소유자가 전세금 반환 의무를 부담합니다. 정답은 3개입니다. 7번 틀린 거죠. 1번 전세권이 법정 갱신된 경우 그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죠. 뒤에 다 틀렸고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4번 구분소유권 객체가 될수 없는 이거 함정이죠. 이거 필요 없어요. 그 뒷부분만 잘 보세요.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건물 전체를 전세권으로 경매 실행할 수 없습니다. 정답이 2개입니다. 8번 옳은 겁니다. 1번 전세금 지급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될 필요 없고 기존 채권으로 갚음, 즉 대신할 수 있습니다. 3번 전세권 사용 수익권 등을 배제하고 채권 담보만을 위해서 전세권 설정하는 거 허용되지 않죠. 사용 수익 권한을 배제하지 않아야 가능합니다. 5번 전세권 존속 기간 중 전세 목적물 소유권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전세권 설정자 지위를 승계하는 거죠. 전세권은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소유자가 전 소유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정답은 2개입니다.
9번 틀린 거죠. 자, 5번. 합의한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을 앞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가 맞춰져도 등기관이 했기 때문에 그 등기는 일단 유효로 원칙 추정되는 거죠. 정답은 5번 한계입니다. 10번 틀린 겁니다. 자, 2번. 유치권자와 유치물 소유자 사이에 유치권 포기 특약 가능하죠. 유치권은 임의 규정이라 폐지 특약하면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 즉그 이외의 자도 그 특약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틀린 건 2번 하나입니다. 11번 옳은 거죠. 1번 유치권은 점유 상실로 인하여 바로 소멸합니다. 5번. 5번은 자 보증금 보이죠? 보증금은 유치권 행사 못 하는 거죠. 제일 끝에 유치권 성립을 위한 결론 관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치권 행사 못 하는 거죠. 정답은 3개입니다. 12번. 다 틀린 겁니다. 4번.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하면 점유보호청구권 인정되지만 유치권에 대한 물권적 반환 청구 인정되지 않죠? 그래서 정답은 4번 한계입니다. 13번. 자, 옳은 겁니다. 1번, 2번 두개 묶어 잘 비교하세요. 1번 건물 신축공사 도급받은 소급이니 그 다음 중요하죠. 사회 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 아직 독립성이 없네요. 정착물 토지에 설정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그 정착물은 아직 독립성 없기 때문에 유치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유치권은 물권이고 물권의 객체는 독립성이 있어야 돼요. 2번 건물 신축 공사 도급받은 소급이니 사회 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 정착물 토지에 설정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면 아직 그 정착물은 유치권 행사 못하죠. 토지의 부화물입니다. 그럼 토지의 부화물이니까 그럼 토지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토지에 돈 들인 거 아니죠. 대상물이 다릅니다. 둘다 행사 못합니다. 옳은 거 정답 3개입니다. 13번 틀린 거죠? 자, 4번.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 기입 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은 유치권자 먼저 성립한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매수인에게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경락인 매수인에게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가 판단 기준은 이 저당권이 아닙니다. 저당권이 아니라 이 경매 등기 전, 경매 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했는가 이 기준이에요. 이렇게 경매 등기 전에 유치권 취득했죠. 저당권 신경 안 써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권으로 매수인, 경락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가 판단 기준은 저당권이 아닙니다. 가압류가 아니에요. 이처럼 경매 등기 또는 경매로 인한 압류 효력 발생이 기준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15번 유산물이죠. 15번은 경락인에게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물어봤어요. 아까 경락인에게 유치권 행사하는 판단 기준은 경매 등기 전에 유치권 취득해야 돼요. 또는 경매로 인한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취득해야 된다. 자, 기억은 X 건물에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갑이 점유를 이전받으며 이때 유치권 성립했단 말이거든요. 후에 성립했으니까 매수인 행사 못합니다. 니은도 마찬가지. X 건물이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피담보 채권 변제기 도래하면 이제 유치권 성립했단 말이거든요. 압류 효력 후라서 행사 못합니다. 디귿 X 건물에 위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 취득했죠? 그럼 경락인에게 행사할 수 있어. 볼 것도 없어요. 제일 끝에 저당권 기준이 아니라 있어요. 디귿은 행사할 수 있고 리을 X 건물에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 취득했죠? 그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가압류가 기준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기억하세요. 유치권으로 매수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가?
판단 기준은 저당권 X, 가압류 X, 경매 등기 전후 또는 경매로 인한 압류 효력 발생이 기준입니다. 지금까지 민법청기누설 제5회 과정이었죠. 자, 이론 공부를 하고 싶다면 왼쪽 영상 클릭하시면 민법 파이널 정리 딱 7시 만에 전과정 끝낼 수 있습니다. 민특법까지 다 끝냅니다. 그리고 2차 공부하신 분들은 오른쪽 영상 클릭하시면 중개사법 백선특강 공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세요. 감사합니다.